해보겠습니다. 지구 계의 상호 작용이라는 제목이에요. 소단어.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게 이제 지구 계라는 게 뭔지 그리고 상호 작용이라는 건 뭐냐라는 건데 상호 작용이라는 게 뭐냐. 자, 지구 계라는 거에 있어서 지구가 이루고 있는 계라는 거. 지구가 이루고 있는 계.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계라고 하는 건 뭘까? 개가 뭘까요? 자, 똑같은 개가 뭐야? 개란 게 뭘까? 자, 이 개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면 생태계는 뭘 얘기하는 거죠? 동식물. 동식물들이 모여 살고 동식물들만 생태계인가요? 사는 환경. 사는 환경도 생태계에 속하죠. 즉 뭐냐면 상호작용하는. 우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개라고 하는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이 개에는 예시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지구계라는 것도 있고 지구계도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생태계 있고 또 이제 우리 몸속을 구성하는 예를 들어 뭐 순환계라거나 호흡계라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 뭐 내분비계라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순환계 여기서 얘기하는 순환계라고 하는 건 이제 석학 2학년 가면 배우게 될 건데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혈관들이 있잖아. 뭐 동맥, 모세혈관, 정맥 그리고 거기 이제 혈액이 흐르죠. 혈관, 혈장, 혈액이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개라고 한다. 알겠어요? 자, 개가 있으면 그러면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모임이 개잖아요. 그럼 이거 외에 나머지는 그럼 뭐라고 부를까? 이거 외에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정의해볼 수가 있어요.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모임, 이거를 우리가 개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개 바깥에 있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변이라고 해요. 주변. 주변이라고 불러요. 개 외에 나머지는 주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구계라고 했으니까 지구의 다른 건 다 뭐겠어? 주변이 되겠죠? 응? 이렇게 주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개와 주변이 있는데 자, 이 개와 주변을 구분을 해서 이 개라고 하는 건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석환이가 여기 한번 배웠으니까 조금 더 깊은 내용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열린 개. 열린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닫힌 개. 그리고 이제 고립계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어. 자, 열린 개라고 하는 거, 닫힌 개라고 하는 거, 고립계라고 하는 건 무슨 특성이 있냐면, 열린 개는 쉽게 말해서 이제 뭐가 이동하냐. 물질 이동이 가능하고, 또 하나 에너지의 이용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걸 우리는 열린 개라고 해요. 닫힌 개는 뭐냐? 물질은 이동하지 않아. 물질은 이동하지 않아. 하지만 뭐 이동할 수 있느냐? 에너지는 이동 가능한 거. 이걸 닫힌 개라고 해요. 고립계는 어떤 거겠어? 물질은 이동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이동하지 못하는 거. 그럴 것 같죠? 근데 고립계는 뭐냐면 물질 이동이 안 돼요. 또 뭐도 안 되냐? 에너지 이동도 안 돼요. 안
안 됩니다. 이런 게 고립계의 특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열린 개라고 하는 거는 여기 개와 주변 있잖아요. 개와 주변을 할 때 열린 개는 특징이 뭐냐. 여기서 물질이 나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나 산소나 이런 게 밖으로 빠져나가면 또 에너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에너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보온병이죠. 보온병. 보온병. 보온병이 뭔지 알아요? 보온병 보면은 보온병은 우리가 왜 쓰는 거지?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방지해주는 거죠. 열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예요. 보온병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을 담아놨어. 물을 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열이 빠져나가지 않겠지. 열이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열은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보온병을 쓰면? 없어요. 없지. 밖으로 못 나가겠죠. 보온병을 예를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못 나가. 물을 쏟으려고 하면 물이 쏟아져요. 뚜껑이 닫아두면 안 쏟아지겠지. 그럼 물질도 못 나가고 에너지도 못 나가겠죠. 그래서 보온병 같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고립계라고 하는 거. 물론 완벽한 고립계는 아니야. 보온병은 여기다 물 넣는다 그래, 따뜻한 물 넣는다 그래, 영원히 이게 뜨거운 물로 남아있지 않죠? 시간이 좀 쉽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고립계는 아닌데 일정한 고립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그 다음 지구를 예로 들 때는 지구에서 우주로 이렇게 물질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엄밀히 따지면 나갈 수는 있어. 나갈 수 있는데 거의 없잖아. 지구 내부에는 그대로 물질들이 있어. 근데 에너지는 출입이 돼야 안 돼.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지구에서 열에너지 밖으로 보내기도 해요. 그럼 지구는 뭐와 같은 거야? 닫힌 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열린 개는 이제 자유롭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을 통해서 이 개라고 하는 게 이 방 하나를 개라고 합시다. 그럼 이 방 밖은 뭐예요? 주변. 주변이겠지. 근데 이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런 게 뭐야? 열린 개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우리 주변에는 뭐가 많느냐? 열린 개가 많아요. 열린 개가 대체로 다 많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계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볼 건 뭘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거냐? 열린 개를 볼 거야. 아직 우리 수준의 닫힌 개나 고립계를 배우진 않아요. 그러면 열린 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속하게 배우게 될 내용은 다 열린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열린 개.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뭐부터 볼 거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 아름다운 이 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볼 건 뭐냐면 바로 지구계야. 지구계. 지구계라는 거예요. 지구계. 지구를 거의 하나의 개로 보는 거지. 지구를 하나의 거대한 개로 보면 지구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각 권역이라고 그래. 권역. 권역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거대한 학원이 있으면 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지구를 하나의 학원으로 보자면 각 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방들 간에 이제 각각의 권역들이 있는 거지. 범위. 알겠어요? 그래서 지구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먼저 뭐가 있냐면 우리 공기. 이 공기가 있는? 기권. 그렇죠, 기권. 그 다음에 호수, 바닷물, 빙하 이런 걸 다 묶는 뭐가 있을까? 수권. 그렇죠. 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지권. 그렇죠. 지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생물권. 그렇지. 생물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구 바깥쪽을 얘기합니다. 지구 바깥, 지구의 나머지 부분을 뭐라고 하면 지구 바깥에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밀히 따지면 지구 개니까 직원을 포함한다고 하면 바깥 우주는 주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만 외권이라고 해서 하나의 영역으로 또한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외권의 영역 중에 뭐 자기장의 영역도 있고요. 뭐 벤 앨런드라고 하는 그런 자기장의 영역도 따로 있어. 그런데 전리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태양이나 달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해? 이 외권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권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음향이 뭐냐를 알아보자는 거지. 각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워져버렸네. 소매가 좀 있어가지고 지워지네. 글씨가 흐려졌어. 자, 먼저 기권부터 볼게요. 기권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 공기. 그렇죠. 공기를 얘기합니다. 공기. 공기를 얘기하고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지상으로부터 얼마까지 얘기하느냐? 지상 한 1000km까지의 범위를 얘기해요. 지상 1000km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기권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기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들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 수권은 어디냐? 수권은 바다도 있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권은 크게 이제 담수와 해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담수와 해수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담수는 뭐냐면 육지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하수나 호수, 강 같은 거 있잖아. 그 외에 이제 또 뭐도 포함되냐면 빙하도 포함이 돼요. 해수라고 하는 거는 찍어 먹어보면 짠맛 나는 거 있죠. 바닷물. 그걸 그냥 해수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다 뭐냐면 이 해수의 영역이에요. 거의 97% 정도가 다 해수고요. 나머지 2.5% 정도는 다 이 담수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바닷물이 지구에서 수권에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거지. 그 다음 지권은 어디야? 땅. 그렇지, 땅. 땅은 땅인데 어디를 포함을 하느냐. 지권은 땅에서도 핵부터 지각까지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어. 지구 내부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생물권은 어디야? 말 그대로 생명체요, 생명체.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 생명체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동물, 식물 뭐 이런 걸로 구분을 할까요? 뭘로 구분할 것 같아? 석화는? 사는 곳. 사는 곳을 따라서 그럼 뭐 공기 속에 살고 물 속에 살고 땅 속에 살고 뭐 이제 그런 구분도 있겠죠. 네, 생물권은 이제 기권, 수권, 지권에 두루 걸쳐서 분포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구분하자면, 뭘로 구분할 수 있냐면, 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6학년 때 배웠어요. 맞아요. 6학년 때 나와요.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생태계라고 하는 걸로 해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생산자에는 어떤 것들이 들었지? 토끼. 예, 예. 식물이 보통 생산자예요. 광합성이라는 걸 하는 걸 생산자라고 하고요. 소비자는 냠냠 뜯어먹는 거. 분해자는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를 흙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분해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생명체는 이렇게 되고, 생물권은 특히 이제 기권, 수권, 지권에 두루 걸쳐서, 그리고 이 기권, 수권, 지권의 경계면에 주로 생물권은 잘 분포되어 있어요. 우리도 땅 위에 살잖아? 지표면에 살죠? 그러니까 지권, 땅 바로 위, 그리고 기권, 이렇게 몰려 사는 거고. 수중생물 하면은 물 속에 사는 애들이지만, 걔들 다 어디? 땅에 같이 붙어서 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 걸쳐 있다. 외권은 쉽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우주를 얘기합니다. 작게는 어디부터? 태양계부터 해가지고 태양계부터 쭉 작게는 태양계부터 전체 우주를 다 아우르는 걸 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구를 넘어선 가장 그나마 작은 영역,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해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여덟 개 맞죠? 여덟 개죠. 행성은 총 몇 개야? 여덟 개예요. 해왕성까지 딱 있고. 명왕성이라는 행성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폭발해버렸어. 농담이고. 원래 행성이었는데 행성 조건이 떨어져가지고 행성 말고 이제 외소행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은 여덟 개예요. 옛날에 아홉 개를 불렀는데 이렇게 돼 있고 가장 작은 범위 그걸 넘어서면 이제 뭐 성단이라던가 뭐 이런 개념들이 있고 넘어서면 이제 우리 은하 그리고 이제 은하 뭐 군 은하 단 뭐 초은하 단 그리고 뭐 우주 거대 우주 이렇게 쭉쭉쭉 넓어지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은 아직도 이제 태양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주를 쐈는데 이제 명왕성 좀 지나가고 쭉 가고 있대. 아직 한참 멀었지.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앞으로 몇천 년은 더 걸릴 것 같아. 그 전에 그 우주선이 폭발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지구계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석환이가 이제 어떤 걸 배우냐? 기권. 기권은 이제 중2.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고요. 수권은 언제 배우느냐? 1학년 때 배워요. 1학년 때. 1학년 7단원 가면은 있어요. 2학기 때 배울 내용이에요. 2학기 때 배울 내용. 직권은 언제 배우냐? 이제 배워야지. 직권이 이제 2단원에서 등장을 하고요. 생물권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두루두루 배워요. 두루두루 배우는데, 솔직히 엄밀히 따져봐서, 이 생물과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과정보다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제 생물권 중에서도 이제 요 안에서 이제 1학년 때는 식물에 대해서 배우고 2학년 때는 이제 동물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이제 3학년 올라가면 그 중에서 이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좀 깊이 배울 거예요. 거의 이제 사람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생물권. 중등 과정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생태계라는 걸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외과는 이제 언제 배우냐? 중3.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이렇게 배울 거예요. 1학기 때는 태양계에 대한 걸 배우고요. 2학기 때는 이제 별과 우주라는 개념을 이제 넓게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쭉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지금은 서로 이제 뭘 한다? 서로 이제 열린 게니까 더 뭐 하겠어?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하겠지. 여기서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개 안에서는 물질도 이동을 하고 에너지도 이동을 하잖아. 이러한 물질의 흐름, 에너지의 흐름, 이런 걸 우리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상호작용은 뭘 얘기한다? 물질의 이동과 에너지의 이동. 즉, 순환. 물질 순환, 에너지 순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영역에 상호작용을 배울 텐데 자, 그 전에 앞서서 지구계는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에너지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에너지는 총 세 종류가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차지하는 건 뭐냐면 바로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죠? 겨울. 지금 계절이 겨울이에요? 3월부터는 우리가 보통 봄이라고 해요. 봄이라고 해요. 봄에는 추워, 더워, 따뜻해, 서늘해. 따뜻한데. 따뜻해야 되는데 지금 춥죠? 그나마 이제 오늘은 좀 날씨가 따뜻한데 어제까지만 해도 추워. 그제까지만 해도 눈 날렸잖아. 아침에 눈 한번 봤어요. 바람 부니까 눈이 또 사라졌다가 다음날 또 내리고 또 사라지고 그랬더라고. 선생님은 나가서 핫팩 돌리고 있었어요. 핫팩 돌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 왜 그러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따뜻하냐. 겨울에는 태양에너지가 쬐끔 들어와. 여름엔 좀 많이 들어와요. 그 차이. 그만큼 태양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태양에너지가 하는 일이 뭐냐. 태양에너지는 단순히 온도와 빛만 주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걸 주게 되는데 태양에너지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당연히 지구의 온도
온도를 올리는 역할까지. 태양. 열도 주지만 또 뭣도 줘요? 빛도 줘. 이 빛으로 식물은 뭘 할까? 광합성이라는 걸 합니다. 광합성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태양에너지가 이걸 끝이냐? 그게 아니야. 이 태양에너지에서 이 열 에너지가 오게 됨으로써 지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대기와, 대기라고 하는 건 어디 속한 거야? 기권이죠?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라는 게 일어나. 우리 막 바람 불고 파도 치고 하는 거 있지. 그런 게 다 무슨 영향이야? 대기와 해수의 순환. 태양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럼 왜 태양에너지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과 관련이 있느냐? 여기 대한 걸 이제 이해할 때 배우게 되는 거지. 지금 그냥 태양에너지가 이런 건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만 하면 되고.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더불어서 화석연료라는 게 있어. 우리 석화님 화석연료가 혹시 뭔지 알아요? 화석 태워가지고. 화석을 태우는 게 아니라 이건 뭘 태우는 거냐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라 그래. 화석은 태우면 안 돼. 화석은 태우면 잡혀가요. 화석은 왜 중요할까? 옛날 옛적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화석은, 화석이 중요한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화석이라는 건 좀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태양 에너지는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전체 에너지 얼마를 차지하느냐? 99.9%를 차지하고 있어. 지구 전체 에너지 중에 99.9%를 차지하고 있어. 엄청난 양이죠. 그치? 자, 두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다. 지구 내부 에너지인가? 어디에 있는 에너지야? 지구 안. 지구 안. 그러니까 지권에 관련된 거겠죠? 지권에 관련된 건데 지구 내부 에너지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열 에너지가 있고요. 지열 에너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혹시 뭔지 알아요? 수력. 수력? 수력은 이 물의 순환이기 때문에 수력은 해당 사항이 없어. 뭐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니까 땅 속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땅 속에 뭐가 있냐면 우라늄 혹시 알아? 우라늄? 우라늄이 뭐 하는 걸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들어는 적 있죠.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거야. 뭐냐면 방사능 에너지. 핵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방사능 에너지도 뭐에 속하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속해요. 이 방사능 물질을 가진 이 물질이 좀 더 안정한 물질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뭘 내보내느냐? 에너지를 내보낸단 말이야. 그것도 어디에 속한다? 지구 내부 에너지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조석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조석 에너지. 이 조석 에너지는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 조석 에너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파도. 그리고 그 우리 그 바다 가면 바닷물이 가만히 있나요? 물이 쫙 빠졌다가 밀물과 썰물이라는 게 나타나죠. 조석 간만의 차라는 게 생기죠. 밀물과 썰물, 갯벌 쫙 나타났다가 갑자기 갯벌이 딱 사라지고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이게 왜 나타나는 거냐면 지구와 달의 인력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이 그냥 지구를 뺑뺑 돌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달이 이렇게 바닷물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달이 딱 없어져서 바닷물을 쫙 놔버리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이 물에 딱 잠길 수도 있어요. 바닷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닷속이 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우리 뭐 인어 되니까 재밌겠지. 그럼 땅값이 굉장히 비싸지겠죠? 땅이 다 사라져버리면 땅값이 비싸질 거야. 지구와 달이 있냐. 그래서 뭐가 생겨? 조석 간만.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요. 그 다음 파도가 형성이 되는 건 이게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에너지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뭐다? 태양 에너지다. 그만큼 태양이 되게 중요해. 태양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 지구가 되게 좋은 게, 지구가 되게 좋은 게, 태양은 진짜 딱 적당한 거리에 딱 있거든.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 요거를 이제, 고단이 되는데,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딱 속해 있다 보니까, 지구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구가 더 가까워졌으면 생명체 살 수가 없었을 거야. 또 만약에 더 멀었다면 그래서 생명체 살 수 없었을 거야. 근데 지구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에너지에 의해서 지구는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는 순환을 해요. 에너지가 순환을 하는데 이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건 지금 배우진 않아. 지금 배우진 않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배우게 될 거예요. 에너지 순환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이제 2학기부터 이제 차근차근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뭘 하냐면, 먼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잖아. 물질의 이동이 있었고 에너지 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볼 건 물질의 이동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의 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물질의 이동. 자, 이 과학에는 여러 가지 물질의 이동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탄소 이동도 있고, 탄소 이동도 있고요. 탄소 혹시 뭔지 알아? 몰라요? 탄소가 뭐냐면 우리 석환이의 샤프십이에요. 그걸 우리 탄소라고 합니다. 혹은 다이아몬드는 뭐냐면 탄소예요. 흑연이라고 하는데. 석환이가 아직 원소를 안 배웠잖아? 원소 종류 중에 하나가 탄소라는 게 있어요. 그, 과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이 뭐 탄소 이동도 있고, 뭐 질소 이동도 있고, 또 이제 물의 이동.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이제, 석환이랑 알아보고자 하는 건 오늘은 딱 두 개만 볼 거예요. 뭐하고? 뭐. 탄소의 이동과 물의 이동만 딱 살펴볼 거예요. 이거 두 개만 딱 살펴보겠습니다. 질소는 언제 배우냐?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냥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쓱쓱. 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관심 있으면 더 배우게 되는 뭐 인핵 이동이라거나 여러 가지 물질이 다 계속 이동을 해요. 그 중에 이제 과학에서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이거 두 가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칠판 지우고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번역되어 있으니까, 아, 이걸 지우고 한번 봅시다. 자, 뒤에 너무 두 가지 볼 거거든. 칸을 좀 넓게 쓸까 해. 자, 먼저 볼 건 물의 순환입니다. 물의 순환. 하기 전에. 석환아, 물이라고 하는 건 뭐지?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액체. 물에 대해 한번 안 들어. 무슨 상태야? 액체. 그렇지. 액체 상태. 액체 상태죠. 물은 액체 상태만 있나요? 뭐도 있어요? 고체 상태도 있고 기체 상태도 있죠. 각각 뭐라고 하지? 고체일 때는 뭐라고 부르고? 얼음. 그렇죠. 고체일 때는 얼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기체일 때는? 기체 수증기. 그렇죠. 우리가 수증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중에 가면 오히려 자세히 배우겠지만 오늘은 이제 물의 순환. 자, 그럼 각각의 권역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선생님이 잘 그리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주 잘 그리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 뭐 같아? 토끼. 오, 그렇죠. 성판이가 그림을 하네. 토끼예요, 토끼. 자, 이게 이제 물의 순환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각각의 물은 이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자, 먼저 기권에서는 물이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 수증기. 그렇죠. 수증기 상태로 존재합니다. 수증기 상태로 존재를 해요.
수증기로 존재를 하는데 계속 수증기로만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 구름이 끼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죠. 비가 쫙쫙 내립니다. 자, 그러면 비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어디로 가? 기권에 있던 물은 어디로 가요? 지권이나 수권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이 물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토끼도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시면서 다시 어디로, 생물권으로 이동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가 흘러서? 강이나 호수에 의해서 이제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 바다로 들어가죠. 그럼 바다에 계속 물이 쌓이겠네요. 계속 쌓이니까 기권에 있던 물은 점점 사라질 거고 수권에만 물이 계속 차겠지. 그런데 바닷물이 넘쳐 흘러버리겠네요. 계속 비가 내리면.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왜 안 그래요? 태양 때문에. 태양 때문에 물이 어떻게 되죠? 물이 기체로 변해요. 그래요. 기체로 돼. 어떻게 돼? 뭐냐? 증발이 변하는 거지. 증발이 변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리는 이걸 뭐라고 하고? 강수라고 해요. 물이 내려온다.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면 강우, 눈이 내리면 강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수에 의해서 물이 밑으로 오고 물이 흘러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 자, 강수량과 증발량은 어때야 될까? 같다.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야 뭐가? 물은 언제나 똑같은 양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강수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바다가 점점 계속 높아져 버리겠지. 증발이 더 많으면 바다가 나중에 점점 말라버리겠죠.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면.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왜? 강수량과 증발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같다 보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각각의 권역에서 물의 양이 계속 평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이제 물의 순환이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결국엔 이제 강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증기 연결이니까 온도가 낮아서 내리고 증발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열에 의해서. 두 번째 뭘 볼 거냐? 이번에는 탄소의 순환을 볼 거예요. 자, 탄소의 순환인데 이 탄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 몸에는 탄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어떤 형태로 있냐면 유기물이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유기물 이라고 하는 유기물을 쉽게 생각하면 뭐 생각하면 되냐면 먹을 거 생각합니다. 빵, 고기 이런 거 다 유기물이야. 다 유기물. 여기에 다 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탄소는 우리가 이제 C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C C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미 C 이거 아니고 C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소 기호야. 원소 기호. 탄소는 원소의 종이 중요한데 혹시 아는 원소 있어요? 헬륨, 수소. 헬륨, 수소. 리튬. 리튬. 그다음에 플로린. 잘하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원소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생각하면 돼요. 자, 탄소가 근데 이 지구에서 지구계에서 이제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또 이제 그림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만만한 게 그림이지. 난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나무. 그리고 토끼가 둘다 굉장히 길어졌어. 항상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 탄소의 순환인데 각각의 권역에서 탄소는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어떻게 존재하냐면 자, 여기에서는 기권 다른 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기권에서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이산화탄소. 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해요.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때 이산화탄소는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되냐면 일부가 빗물 속에 녹아 들어가요. 빗물 속에 녹아서 어떻게 되냐면 지권이나 수권이나 생물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인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그러면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이제 예를 들면 수권으로 가게 돼요. 수권으로 이동. 이때 수권으로 이동을 하면 어떤 형태로 그러면 들어가느냐? 여기는 탄산 이온이라고 하는 형태. 탄산 이온이라는 형태로 이 수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탄산 이온으로 들어와서 끝나느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직권으로 갑니다. 직권에서는 보통 이제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냐면 탄산염이나 석환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표현하려면 석회석 알아요? 석회석? 석회석의 형태로 보통 이제 저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로 저장이 되냐면 탄 들었으면 좀 그러니까 석환이 모를 것 같고 화석열이라고 쓸게요. 이러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탄산염의 화석연료를 태우잖아. 태우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산화탄소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생물권 빼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네. 그치? 그럼 돼. 근데 왕따 당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또 생물권으로 들어와요. 어떤 형태로 그럼 들어오느냐? 여기서 뭘 만드냐면 유기물을 또 형성해요. 생물권에서는 무슨 형태로?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또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들어오고 또 호흡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물이 탄산염을 흡수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 동물 같은 게 죽어가지고 화석연료로 가게 돼. 이렇게 해서 서로 순환을 하는 거지. 그리고 수권을 이렇게 가기도 하고 다시 또 수권에서 물 마시면 탄산염이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탄산수 이런 거 있잖아. 탄산수 콜라나 사이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탄산수 있죠. 거품 뽀글뽀글 가는 거 그런 거 마시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어? 서로 순환을 하고 있더라. 즉 탄소가 다양한 물질의 형태를 이렇게 계속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야. 그럼 전체로 여기 도는 양이 계속 일정할까 아니면 일정하지 않을까? 일정해요. 일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거 이거 하면은 헷갈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봤지만 인류가 이제 과학을 계속 발전시키다 보니까 환경오염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너무 이제 환경오염이라면서 뭐가 늘어나냐면 대기중 대기중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 이게 증가하는 게 무슨 문제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뭐가 일어나냐면 그렇지 지구 온난화라는 게 일어난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은 이렇게 순환을 하죠, 지금.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 이동을 할까, 이제? 물질이 이동을 하니까 또 모두 이동하겠어. 에너지도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이동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살펴보고자 해요. 근데 이제 살펴보는 건 잠깐 쉬었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은 딱 한 40분 정도인 것 같아.